여러분 안녕하세요. 빨아경이에요. 오늘 77번째로 소개할 고생물은 저기 목이 긴 고생물이 뭐야? 세상에 목이 진짜 길군요. 오늘 소개할 고생물은 바로 다니스트로페우스입니다. 다니스트로페우스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때 유럽에 살았던 파충류입니다. 다니스트로페우스의 길이는 최대 자동차 한 대보다 훨씬 더 긴 길이, 무게는 최대 쌀포대 4개보다는 조금 가벼운 무게입니다. 물론 모든 다니스트로페우스가 저런 크기를 가지지는 않았는데, 다니스트로페우스 롱고바르디쿠스 종은 길이가 최대 어른 기보다 조금 더 긴 길이로 다른 다니스트로페우스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다니스트로페우스의 뜻은 긴 척추란 뜻인데, 긴 목척추를 가지고 있어 그런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다니스트로페우스의 가장 큰 특징은 몸 길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목인데, 이 목 때문에 다니스트로페우스 화석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구부러진 목뼈를 보고 인형으로 판단해 학명까지 붙일 정도였습니다. 이런 긴 목을 가지고 있음에도 엘라스모사우스를 포함한 장경종들처럼 목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는 예시로 엘라스모사우스의 경추는 수십 개나 되는데 다니스트로페우스는 경추의 개수가 최대 12개까지밖에 없어 목을 자유자재로 쉽게 움직일 수는 없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목이 엄청나게 길면 포식자에게는 좋은 표적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포식자의 공격으로 인해 목이 잘려버린 다니스트로페우스의 화석이 존재합니다. 우와, 진짜 저런 일이 벌어졌었네요. 저기 해안가에 다니스트로페우스가 보이는군요. 아니, 근데 저렇게 긴 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육지에 있는 게 가능한가요? 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다니스트로페우스의 다리뼈가 길고 굳게 뻗어 있고, 목의 무게는 다니스트로페우스의 전체 무게의 절반도 되지 않아 육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알을 낳기 위해 육지로 나올 뿐, 최근에는 연구를 통해 다니스트로페우스의 콧구멍 위치를 토대로 대부분 수중에서 생활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스트로페우스의 수영 방식에 대해 재미있는 주장이 있는데, 2018년에는 다니스트로페우스가 개구리처럼 뒷다리를 앞으로 뻗어 밀어내는 방식으로 헤엄쳤을 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악어와 뱀처럼 헤엄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어 정확한 물속 생활에 대해서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스트로페우스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다니스트로페우스는 긴 목과 이빨들을 사용해 물고기와 오징어를 잡아먹고 살았는데, 물속에서 사냥을 할 때는 어룡이나 장경종들처럼 먹이를 추적해 사냥하지 않고 큰 몸집을 숨기고 긴 목으로 몰래 물고기와 오징어 무리들 사이에 들어가 사냥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스트로페우스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공룡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생물이 좋다면, 브라이킹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오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